안녕하세요. 웰빙헬스 연구팀장 박종순입니다. 미생물에 관계된 일은 모두 진행하고 있고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 그다음에 몸에 유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빙헬스 생산부 차장 김시환입니다. 유산균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함유 제품, 포스트바이오티스 유산균 생성물질 제품을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GMP 생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빙헬스 마케팅팀장 이민섭입니다. 특허 식물성 유산균이라던가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루악 발효 커피가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빙LS 대표 이덕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웰빙LS, 즉 LS는 라이프사이언스입니다. 이 바이오 접목시킨 그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겁니다. 저희가 발효 커피도 하고 있는데요. 사양 고양이 커피에서 저희가 영감을 얻었고 실제로 커피를 발효했을 때 사양 고양이와 비슷한 향미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발효 커피 루아는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한 커피고요.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카페인이 저감되고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도 부드럽고 초콜릿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다른 커피로는 스타루빈 커피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캐릭터로는 뭐 주시함, 꽃향기, 그리고 민티함이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제품으로 락토라제 JS101업 웰풍연이란 제품이 있습니다. 웰풍연이란 제품은 잡초를 잘 자라지 않게 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수확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숙취해소 유산균인 수레타유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숙취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장 트러블까지 해소가 되는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유산균들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락토펫인데요. 애완동물용 유산균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7종이 혼합된 뷰티락 VL7이 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포함된 프로17, 즉 17종의 유산균이 포함되며 또 어린이를 위한 락토키즈 플러스 및 건강기능식품인 락토키즈 알파 이와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저에게 웰빙LS라는 회사는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가족 이외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가족? 첫 직장인데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저에게 웰빙LS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또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